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치주 질환으로는 잇몸에만 염증이 존재하는 치은 질환, 치태나 치석으로 인해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치주염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태나 치석의 양과 크게 관계없이 20대나 30대 젊은 연령으로부터 빠르게 진행되는 급진성 치주염도 있으며, 전신적으로 특정한 질환이 있거나 특정한 약물 복용, 극심한 영양 부족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치주 질환 또한 존재합니다.